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m 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점만 규제할 뿐 기존에 있는 대기업 빵집이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동네 빵집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휴대폰 판매점. 석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하지만 40m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온 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법을 갖다가 굉장히 잘 하려고 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적당도 잘 되는 쪽으로 따라붙더라고요. 25년째 동네 빵집을 한 62살 정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과 20m 거리에 대기업 빵집이 곧 입점하기로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옆에서 또 치고 들어올 날이네요. 뭐가 좋냐 안 되는 것도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m 안 대기업 빵집의 신규 입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외조항입니다. 같은 상권 안에는 운영 중인 대기업 빵집이 바로 옆에 이전해도 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신규로 추정하는 것이 동네 빵집 옆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 거지. 그 법시행 이전 거는 기존에 인정이 되는 거죠.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한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확실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뭐 규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예외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입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남 지역 동네 빵집은 최근 2년 동안 15곳.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동네 빵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기업들이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대형 사업장이 많은 경남 지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지만 미행률이 40.8%로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의무 설치 사업장 가운데 23개 사업장이 설치를 안 한 가운데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13년부터 3년 연달아 미설치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도 14곳에 이릅니다. 또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곳도 4곳에. 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에 불응해 명단에 오른 기업도 8곳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돼 미설치 사업장은 한 해 최고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6월 말 정도에 확실하게 상세 지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지침이 나오고 이제 상세 지침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일부 기업은 어린이집 담당자도 없습니다. 여 직원이 담당을 했는데 해외에도 그 직원이 또 다른 부서로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 담당한 직원이 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사 그리고 이런 그 뭐 취약계층들의 그런 보육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걸 사회 환원적인 사회 사업 형태로 좀 접근을 한다 하면 특히 무상 보육 정책에 맞춰 직장 어린이집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고급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육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마산 회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560만 원과 시계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23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서울과 대전,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4대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상남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낮아 재정 건전성이 높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시도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보면 경남은 예산 7조 6천억 원에 채무 8,300억 원, 10.9%로 가장 낮았고 세종시 11.2%, 경북 13.1%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인천이 37.5%로 재정 건전성이 가장 나빴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승격 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엽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창원시를 의창구 7개, 마산 합포구 6개 등 모두 30개 지역으로 권역을 나눠 대학 교수들이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남 소상공인 포럼이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류 구매 전용 카드, 신용카드 결제 수단 추가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꿀을 따는 양봉 농가들은 아카시나무 개화철인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꿀 생산량이 줄어 양봉 농가마다 울상인데요. 이상기후 탓이라는데 그 원인을 송구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을 이동하며 아카시나무에서 꿀을 채집하는 문성군 씨. 예년 같으면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올해는 나흘 만에 북쪽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대구 가서 꿀을 떴는데 두 번을 떠왔고 여기서도 두 번 채미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채집한 꿀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 봄에는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낮은 편이어서 벌의 활동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개화 시기가 비슷해진 것이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지난해는 아카시나무 꽃은 경남 지역에서 4월 20일, 중부지방에서는 5월 20일에 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남에서는 보름가량 늦은 5월 4일, 중부지방은 일주일 앞당겨진 12일에 꽃이 폈습니다. 전국에 걸친 개화 기간이 한 달에서 8일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기상 이변이라든지 온도가 이렇게 불안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생식 생장으로 바뀌면서 개화가 일찍 온다든지 동시에 이렇게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봄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인해 꿀 생산량의 감소가 불가피해져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 덕분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창원이 27도, 진주가 29도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면 7월 초순에 해당되는 기온인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화창한 하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1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함안이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와 합천이 각각 29도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일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날씨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생명나눔재단이 설립한 참기름 제조업체 회원당이 경남의 식용 유지류 제조기업 가운데 최초로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허청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재능기부자를 통해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을 합니다.
장갑차 전장품 등을 생산하는 창원의 방위사업체 라시곤이 28번째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이 됐습니다. NH농협은행 오동동 지점이 마산 해안로 지점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전해 새롭게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 있는 야영장 144곳 가운데 등록된 야영장은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 인천 강화구 캠핑장 화재 사고 이후 일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확인된 도내 야영장 144곳 가운데 안전시설 등 기준을 갖춘 곳은 13%인 20곳에 그쳤습니다. 경상남도는 등록 불가 시설 13곳은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성동 조선해양 등 자율협약 중인 중소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사무총장은 최근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중소조선업체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당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2009년 이후 20여 개 중소조선업체가 도산해 중소조선업체 위기가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내 16개 시군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과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등 10개 시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는 7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앞으로 현실화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